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함수 fx가 x equal 1에서 연속이면, 자, 연속함수 성질 x equal a에서 fx하고 g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뭐가 연속이냐면 kfx도 역시 x equal 1에서 연속. 자, 연속되는 fx하고 gx를 더하거나 뺏는 것도 연속, fx하고 gx를 곱했는 것도 연속, fx에서 gx를 나눈 것도 연속인데 이게 0이 아닌 이런 게 이제 연속함수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fx가 x equal 1에서 연속이면 fx 제곱이라는 것은 fx 곱하기 fx 이 말이잖아. 그럼 연속 함수끼리 곱해도 역시 연속이겠지. 자, 그래서 연속이다. 그 다음 니은 함수 fx가 x equal 1에서 연속이면 1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요거는 1에서 연속, 요것도 1에서 연속. 자, 그런데 분모가 0으로 하는 게 x는 1이잖아, 이제. 그래서 1만 아니면 연속인데 1이 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요거는 연속이 될 수가 없어. 항상 분모가 0이 아닌 거기서만 생각을 해야 돼. 자, fx, gx가 x equal 1에서 연속이면 연속 1, 요것도 연속이잖아. 1 크는 것도 이렇게 y equal 1이니까 연속이야. 근데 연속인 함수끼리 더해도 연속이야. 그런데 이게 나눠진 상태잖아, 이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fx 더하기 gx가 x가 1일 때 이 값이 뭔지를 모르지, 0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함수 fx, 자, fx는 연속이지 2차식이니까 gx도 1차 함수니까 연속이네. 자, 다음 보기의 함수 중 x equal 3에서 연속. 자, 이거는 연속이겠네. 연속끼리 되어있으니까. 연속끼리 곱하고, 연속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연속 함수끼리를 합성하면 이것도 무조건 연속이야. 요거는 기억해두는 게 좋아. 연속 함수끼리를 합성을 하면 요거는 무조건 연속이네. 자, 그 다음, x equal 3에서 연속인데요. gx가, f도 g도 다 연속이지만, 이 g라는 놈은 x가 3에서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어버리죠. 3에서 함수 값이 없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셔야 돼. fx, gx가 연속이면, 자, 곱해도 연속이다. 맞지? 각각이 연속이면 곱해도 연속이다. 자, 각각이 x equal a에서 연속이면 연속끼리 합성한 것도 연속이랬지. 자, 이것이 x equal a에서 연속이면 함수 fx도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 x가 마이너스 2부터 3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f 마이너스 1, 이건 함수 값이지. 마이너스 1일 때 요 까만 점이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2다, 맞고. 그 다음에 1의 우극함. 1의 우극함. 1보다 조금 클 때의 값은 2가 되네, 그지? 그 다음에 fx가 불연속인 x의 값은 두 개더라. 자, 불연속은 1에서 불연속.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1에서 불연속. 그 두 개니까 맞고. 그 다음에 f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해서 최소 값이 존재하더라. 제일 작은 값은 요 값인데 지금 요게 구멍이 뚫혔으니까 값이 없지. 그래서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야, 그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한다. 자, 1부터 3까지 해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모두 존재하더라. 아, 1에서 3. 1에서 3은 요 부분이다, 그지? 그 요거는 봐. 닫힌 구간에서, 양쪽 끝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연속.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 최소값을 다 갖는다.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야. 그래서 5번 또 맞는 말이야. 다음 함수 중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것은, 자, 1번은, 자, 기억은 그래프가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1은 요렇게 생겼잖아. x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 중에 x가 0보다 클 때 했기 때문에 0 이상에서는 요 부분이다. 그지? 0보다 클 때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생겼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렇게 생겼네. 그지? 자, 그 중에 0보다 작을 때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그래요. 자, 요렇게 하니까 이 그래프는 전체에서 다 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전체에서 연속이 되면 구간에서 다 튀김하면 무조건 최대치수를 다 갖는다. 연속만 되면. 그 다음에 니언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0에서 1일 때는 요렇게.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요렇게. 그 다음 2일 때는 요렇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1까지는 요렇게. 요게 요 범위에서의 이 가우스 X의 그래프네. 자,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자, 최대값은 요거지. 최소값은 요거다. 그지?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모두 갖는 것을 고르시겠으니까 요것도 갖는. 연속이 안 돼도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0이 아닐 때는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된 그래프네. 0이 아닐 때는. x분의 1이요. 그 다음, 0일 때는 요거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연속은 아니지, 0에서. 연속은 아닌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고, 자, 플러스 2는 여기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정근선을 타고 쭉 내려가면서 요 놈과 정근선을 타고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큰 값도 결정을 못 하고 제일 작은 값도 결정을 못 하지. 그래서 요거는 아니에요. 둘 다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결정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최대 값과 최소 값이 모두 존재하는 구간은, 요것도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분모가 2x 빼기 4. 그럼 2x 빼기 4 그대로 써라 있지. 자, 쓰고 여기 2분의 1. 그러면 x. x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다. 그지? 원래는 플러스 2잖아. 그럼 플러스 4를 하면 똑같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 하면 그게 2분의 1 더하기 2x 마이너스 4분의 4. 이렇게. 요게 fx 그래프. 그럼 요거는 유리함수 그래프. 자, 정근선이 x는 2, 분모를 0으로 하는 거. 요게 정근선이 x는 2.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 요게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요게 2고 요게 2분의 1이 되면서 k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그 중에 x를 요런 식으로 정했을 적에 최대, 최소가 모두 존재를 해야 돼요. 최대, 최소가. 먼저 이거는 1번부터 그대로 알아봐야 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그럼 0보다는 크니까 요렇게 되네. 그지? 요렇게 되는 그래프. 요게 2니까 1은 여기 있지. 요게 2니까 1은 요쪽 편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까지. 그럼 요까지 중에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네. 그지?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네.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그럼 1부터 2까지인데 2는 이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을 못 정하지 또. 그 다음 3번 2부터 3까지. 2에서 3이면 요게 3이잖아. 그럼 2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최소값은 있지만 최대값을 또 결정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3에서부터 4까지. 그럼 3은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최대 최소값이 다 결정이 되지. 최대 최소가 있는 구간. 그 다음 4에서 5가 열린 구간이다. 그치? 5는 열린 구간. 4부터 5 요렇게 해서 요까지인데 최대값은 있지. 하지만 요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 이런 거. 그래서 답은 요게 답입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함수 fx가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야. 닫힌 구간. 그럼 열린 구간에서는 그럼 최대, 최소가 없어? 그것도 있다, 그제?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요렇게 됐다. 양쪽이 다 열려있어. 하지만 최대, 최소값을 갖는다, 그제? 끝이 열렸다 해서 안 갖는 게 아니고, 끝이 닫혀 있으면 무조건 연속만 되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지면 이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연속 아니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이거. 최대값 최소값을 갖지만 연속은 아니잖아, 그제? 그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해서 그 구간이 연속인 건 아니야. 하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게 최대, 최소의 정리.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더라. 자, 예를 들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지. 그럼 최대값도 안 갖고 최소값도 안 갖잖아.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갖는 게 아니고 둘 다 안 갖는 경우. 그래프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제?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제? 그래서 어떨 때 항상 참이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항상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야. 자, 사이값 정리. 요거는 쉽다, 그제? 방정식이 요 구간에서 단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아,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안다, 그제? 이때 다음 중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자,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라는 요 방정식이야. 근데 이 방정식을 0 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근을 그렇게는 못 구해. 못 구하기 때문에 근이 어디에 있다 그것만 알아보자는 거야. 자, 자, 이때 주의할 거는 항상 우변이 0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될 때 요 식을 fx다 라고 하는 거야. 요 식을 fx다 라고 하면, 자,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거기 어디서 갖느냐 하면 x축이 요렇게 있을 적에, 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게 근이잖아, 그제? 그러면 요게 요 사이에 있다면, 요 사이 a하고 b 사이에. 그러면 a일 때 요 y값과 b일 때 요 y값이 부호가 다르면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번은 x축하고 만나야 되겠지. 그런 뜻이야, 그제? 자, 그래서 F0은 마이너스 10이라서 음수. 그 다음 F1은 1 집어넣으면 음수. 그 다음 F2도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이것도 음수.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 27,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 그래도 음수. 자, 4를 집어넣으니까 4의 3승은 64, 마이너스 48, 32, 마이너스 12, 이제는 양수가 됐거든요, 그제? 그래서 여기서 음수, 양수가 바뀌어버립니다. 3일 때는 음수인데, 3일 때는 음수인데, 4일 때는 양수예요, 이렇게. 그럼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근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근은 3과 4 사이의 근을 갖더라. 다음 32. 이 방정식이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셨다. 자, 그러면 요 식을 fx다 라고 두면 f1과 f1 1 4 플러스 해서 a-3, 그 다음 f3 27 마이너스 94 36 플러스 a에서 a 마이너스 얼마고? 마이너스 얼마고? 9가. 요게 이제 F1하고 F3이에요.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뭐가?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부호가 다르다는 게 A-3과 A-9를 곱해서 0보다 작다. 자, 해서 A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 다음 33.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 마이너스 1, 0, 1, 2.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2일 때도 음수. 자,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요런 형태를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야. 아, fx가 그런 거야. 자, 근데 이제는 이거는 실근이 어떻게 되노? 이렇게 했다. 그제? 이거의 실근을 구하라 했다. 이 fx 이퀄 0은 요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갖지. 근데 fx 이퀄 0이 아니고 fx-x 이퀄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거야. 요 방정식. 자, 이 방정식의 근은 자, 문제를 보통은 요렇게 내는 게 아니고 fx는 x 요렇게 줘버려. 이 방정식의 실근이 최소 몇 개가 있겠는가를 찾으라는 거야. 이 방정식의 실근이 최소 몇 개가 있는가. 자, 그러면 항상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근이 어디 있다는 걸 알 때는 우변이 이렇게 0이 돼야 돼. 그지? 그래서 문제를 보통 이렇게 줘. 이렇게 주더라도 빨리 자기가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우변이 넌 0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우변을 넌 0 이렇게 된다. 됐지? 우변이 반드시 0이라야 돼, 0.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그대로 다시 gx다 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뭘 푸느냐면 fx 이꼴 0이라는 근을 푸는 것이 아니고 gx 이꼴 0이라는 근을 푸는 거야. 지금부터 푸는 거는 gx 이꼴 0이라는 근을 푸는 거야. 지금부터. 자, 먼저 요게 마이너스 1부터 요 값을 알고 있어. 자, 문제 우리 이거는 우리 문제 풀라는 거 아니다. 그냥 먼저 g-1부터 알아보자. 요건 f-1에서 마이너스 1. 어,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다. 그제? f에. 그럼 f-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이거는 음수가 돼. 그 다음에 g0을 알아보면 f0 빼기 0. 그럼 f0이 2가 되니까 2가 돼서 요거는 양수가 돼. 그 다음 g1은 f1 빼기 1. x에 1 넣은 거나 f1 빼기 1이니까 f1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해서 음수. 자, g2는 f2 빼기 2. 자, f2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해서 이것도 음수. 자, 해서 이거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 0, 1, 2일 때 요 g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 그 다음에 0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2일 때도 음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요런 꼴로 나타나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개의 근은 최소한 가져야 돼. 그제?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최소 개수를 구하셨기 때문에 최소 개수는 두 개가 된다. 다음 보기의 방정식 중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구간 이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거. 자, 사이값 정리를 쓰는 거는 연속일 때 이야기야. 연속일 때. 연속일 때. 자, 예를 들면 1하고 2하고 3이 있는데 1일 때는 음수, 2일 때는 양수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게 연속이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부호가 다르지만 사이에서 근을 안 가질 수가 있지. 그래서 연속일 때는 항상 갖는다는 거야. 연속이 아니라고 안 갖는 게 아니지. 연속이 아니라도 가질 수가 있는데 연속이면 꼭 갖는다는 뜻이야. 자, 이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자, 이거는 연속이지, 연속. 연속이기 때문에 2일 때와 3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그럼 2를 집어넣어봐.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3 해서 음수. 그 다음 3을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 해서 양수네. 부호가 다르지. 다르고 연속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 알아볼 필요 없네. 무조건 하나의 실근은 최소한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요거는 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치? 그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X가 2분의 1이 아닌데서만 연속이지. 2분의 1일 때는 불연속이야. 그게 정근선이니까. 그래서 자,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자, 정근선이 x는 2분의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요게 정근선이에요. x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1. 요게 정근선이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래프잖아. k가 양수니까. 자, 이때 2에서부터 3이다, 그지? 2에서부터 3이 2고 3이고 하면 2에서부터 3까지는 연속이 돼 있잖아. 2에서부터 3까지는 연속이 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프 꼭 안 그리 된다, 그제? 2분의 1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2에서부터 3에서는 연속이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식도 x에 2를 넣어봐. 4 빼기 1, 그럼 3분의 4 빼기 1이니까 이거는 양수.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봐. 3을 집어넣으면 요게 6 빼기 1이니까 5분의 4 빼기 1 하면 이거는 음수가 되는 거지. 해서 양수 음수니까 요것도 2하고 3, 4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가져야 돼.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알면 하나만 갖는다는 것도 알겠지. 실제는 이제 그래프 꼭 그릴 필요는 없는 거지. 자, 요거는 0 이상에서는 다 정해야 되지. 이거는 x가 0 이상에서는 다, 근데 요 분모에 0이 되는 거니까 0보다 클 때, 0보다 큰 쪽에서는 요거는 다 연속이란 말이야. 연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2분의 3 빼기 1. 그럼 요거는 음수네. 그 다음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1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2, 이것도 음수네, 그제? 둘 다 음수니까 요거는 고사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자, 자동차로 A 지점을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 번 정차했다. A 지점에서 휴게소까지 갈 때의 자동차의 최고 속력은 80이고, 자, A에서 요 휴게소까지 갈 때 최고 속력이 80km였어. 자, 휴게소에서 B 지점 갈 때, 휴게소에서 다시 B 지점까지 갈 때의 자동차의 최고 속력은 60km였어.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다. 자, 속력이 70인 순간이 적어도 두 번 있다, 이 말이야. 속력이 70인 순간이 적어도 두 번이 존재하다. 자, 이게 이제 속도라고 생각해봐. 자, 이게 시간이고. 자, 이 휴게소가 어떤 시간에서 휴게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있었겠지, 그지? 휴게소. 그럼 휴게소에 대한 속도가 뭐야? 0이라는 말이잖아, 0. 휴게소는 속도가 0이라는 말이야. 여기는 섰다는 말이니까, 그지? 근데 이 중에 최고 속도가 80이야. 그럼 속도가 80인 순간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요게 속도가 80이 될 때야. 그럼 80이 되기 위해서는 80까지 갔다가 다시 휴게소로 오는 동안에 한 번은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B 지점까지 가는 데는 최고 속도가 60이어서 60. 그럼 60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는 있겠지. 60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는 있을 거니까 60에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뭐 다르게 또 60이 쭉 갔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70인 순간은 요 사이에 요거잖아. 요게 70이잖아. 그럼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적어도 두 번은 있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지? 더 많을 수 있는데 적어도 두 번은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번은. 속력이 50인 순간. 자, 속력이 50은 요게 60이니까 60 밑에서 요게 50이잖아, 50. 그럼 50인 순간은 적어도 네 번은 존재해야 돼, 그지? 이렇게 될 때. A 지점에서 휴게소까지 갈 때의 평균 속력이 휴게소에서 B 지점까지 갈 때의 평균 속력보다 빠르다. 자, 여기는 최고 속력이 80이고 여기는 최고 속력이 60이야. 그런데 최고 속력이 80이라 하더라도 봐, 80이 되는 순간 잠시 있었고 나머지 한 20으로 갔다 생각해봐. 이거는 쭉 60으로 갔다 해봐. 그럼 당연히 이거의 평균 속력이 더 높겠지. 그래서 최고 속력이 높다, 얘가 평균 속력이 높다는 건 아니야, 그제? 80이 되는 이 순간을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을 것 같으면 당연히 여기가 높지. 최고 속력이 높다 해가지고 평균 속력이 높은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
자, 먼저 평균. 평균 변화율 하는 것을 먼저 보죠. 평균 변화율. 자, 함수 f가 fx가 자 이렇게 있다 생각해요. 이게 fx예요. 있으면 x가 a부터 x가 b까지 변할 때, x가 a부터 x가 b까지 변할 때 y는 FAS부터 FB까지 이렇게 변했다, 그죠? FB까지. 이때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은 뭘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쓰느냐 하면 B 빼기 A, X의 증가량이에요. X의 증가량. 분어 FB 빼기 FA, Y의 증가량. 요 X의 증가량 분어 Y의 증가량. 요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써.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써. 그 평균 변화율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x의 증가량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y의 증가량은 이만큼이잖아, 그지? 그럼 이 길이 분어 이 길이 이런 의미잖아. 그게 뭐냐? 바로 요점과 요점을 이은 요런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 그래서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B인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됐지?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자, 그래서 이제 평균 변화 하나 구해보면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어.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1이야.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자, 그런데 0에서 1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요게 a이고 요게 b라는 말이지. 그러면 b 빼기 a 분어 b 빼기 a 분어 fb 여기 1 넣는 거지. fb 빼기 fa 0 넣은 거네. 요렇게. 자, 그랬더니 요게 1이 되네. 그지? 그럼 요 1이 되면 요게 1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x좌표가 0인 점과 1인 점, x좌표가 0인 점과 x좌표가 1인 점이 있겠지. x좌표가 1인 점, x좌표가 0인 점, x좌표 1인 점,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요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 뜻이야 뜻. 자,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A부터 A,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B라는 말이지. 요게 A이고 요게 B. 그럼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면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빼니까 결국 델타 X 이렇게 돼. 그 다음에 FB 빼기 FA다, 그지? 그럼 요 식에다가 X에 B 넣을 거예요. 즉, A 더하기 델타 X를. 그럼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1. 요게 FB네, 그제? 요게 FB. 자, 빼기 FA. A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자, 요거 정리하면, 분자 A제곱 2A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1. 자, 거기서 빼기 A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A제곱 1 다 없어지네, 여기까지는, 그제? 그래서 결국 분자에 남는 게 뭐냐면, 2a의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요게 분자에 남네. 그리고 분모는 델타 x 이렇게 돼. 델타 x는 약분되지. 자, 약분을 하고 나니까 2a 더하기 델타 x다. 요게 평균 변화율. 2a 더하기 델타 x. x의 값이 다음과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1부터 4까지야. 그럼 요게 a이고 요게 b라는 말이잖아. 1부터 4까지. 그러면 4 빼기 1분어 F4 빼기 F1. 자, F4는 16 빼기 4 빼기 F1은 1 빼기 1. 자, 그럼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요게 12 해서 요거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 fx가 0과 1 x, x 빼기 1이니까 그지?
0과 1에서 이렇게 만나 이런 2차 함수인데 x 좌표가 1인점과 1인점과 이렇게 계속 가면 x 좌표가 4인점이 있겠지. 이렇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4다는 의미가 됩니다. x 좌표가 1인점과 x 좌표가 4인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게 1부터 4까지 평균 변화율이다. 이제 2에서 2 더하기 델타, 요게 a고 요게 b라는 말이야. 2에서 2 더하기, 그럼 b에서 a를 빼면 델타 x. 자, fb는 2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델타 x. fb 빼기 fa, 이제 2를 넣으면 되네. 2를 넣으면 4 빼기 2. 이제 분자 정리하면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4 델타 x 더하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델타 x 마이너스 2. 자, 그럼 델타 x 정리하니까 델타 x의 제곱 4 델타 x, 그럼 요거는 3 델타 x. 자, 그 다음 숫자 정리하면 0, 그 다음에 나누기 델타 x, 그지? 나누기 델타 x. 그럼 이제 델타 x 나눠버리면 델타 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됐다.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함수 fx가. 그러면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좌표가 a인점과 x좌표가 b인점을 연결한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다 이 뜻이에요. 평균 변화율. 자, 어떤 사람의 기관지 단면의 경계가 원 모양이라고 하자. 어떤 사람의 기관지 단면의 경계가 원 모양이라고 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기관지 내부에서의 공기가 흐르는 속력을 이렇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자,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그제? 요렇게 준 거예요. 자, 지금은 반지름에 관한, 즉, R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제? 그럼 이 R을 조금 전에 있던 그 X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지. VR, R에 관한 함수란 말이야. R에 관한 함수. R의 값이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변할 때 VR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A고 이게 B라는 말이죠. 그럼 B 빼기 A 분호. B 빼기 A 분호. FB. 자,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되지.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0이니까 이렇게 돼요. 빼기. 자, FA는 3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R 자리에 3분의 1 넣는 거예요. R 자리에 3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자, 계산해보자. 2분의 1 빼기 3분의 1 분의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아, 다시. 요게 마이너스 9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요 말이지. 그럼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요렇게 약분될 뿐이에요, 바로. 자, 되면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거는 평균 변화율. 자, 이제는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 자, 요걸 다른 말로 미분 계수다라고도 불러. 아, 주로 이제 이렇게 더 많이 부른다. 순간 변화율. 자, 무조건 변화율 하면 기울기야, 기울기. A부터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그제?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자, 이제 순간 변화율 그런 걸 보죠. 순간 변화율. 자, 이제 함수 하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어. 이 함수를 fx다 이렇게. fx. a부터 b까지 변하고 있다 지금, 그지? 자, b 빼기 a. 요게 x의 변화량이잖아. x의 변화량. 자, 요거를 우리는 델타 x다 이렇게. x의 증가량. 자, 그거를 델타 x, b 빼기. 자, 그러면 b 빼기 a 분어 fb 빼기 fa 이렇다, 그지? 자, 그런데 b 빼기 a, 요게 델타 x라 했잖아. b 빼기 a를.
그러면 요 B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A에서 델타 X만큼 더 갖는 값이다 라고 쓸 수 있지. 이해되나? B를 A 더하기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B를 A 더하기 델타 X다 라고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요 식을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제. 델타 X구나. 델타 X구나. F에 A 더하기 델타 X.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은 거다. 자, 마이너스 FA라고도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같은 값이야.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다. 평균 변화율.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델타 X 분의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자, 요 식에서 리미터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한 극한이다, 그지? 이 식에 대한 극한인데, 그 극한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f'a다라고 쓸 거예요. f'a다라고 쓰고, 요것을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다 이렇게 볼 거예요. x equal a에서의 미분 계수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미분 계수도 역시 기울기야, 기울기. 어떻게 쓴 기울기? 평균 변화율에서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 B가 어떻게 돼, B가? B가 어디로 간다는 뜻이야? A 더하기 델타 X가 0이 돼버리면 B가 A 쪽으로 한없이 접근한다는 말이지. 자, 평균 변화율은 이거라 했어. 이 점하고 x가 b인 이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야. 이 직선의 기울기야. 자, 그런데 이 델타 x를 점점 0으로 보낸다는 말은 이 a 더하기 델타 x가 a로 자꾸 접근하고 있다는 말이지. 자, a를 이만큼 접근했어. 자,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더 a로 가까이 와서, 더 a로 가까이 오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뚝 떨어져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델타 X가 0이 될 때 했기 때문에 A는 아니지만 A 근처까지 한없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을 적에 요 A가 있으면 요 점하고 요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점, 0이 돼, 델타 X가 0이 되는 바로 오른쪽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그 0으로 보낸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점에서 이 곡선의 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델타 X가 0이 돼버리면 이 X좌표가 B인 점이 A인 점으로 A가 되면 안 돼, 그지? 그 A하고 바로 A의 오른쪽 점. A하고 바로 A의 오른쪽 점. 그런데 이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A에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점이 꼭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 점하고 연결하면 요 빨간 직선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요 점을 그 바로 왼쪽 점하고 연결하면 요렇게 되는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점이 둘 다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어떤 일정한 요 값을 갖는 요 값에 한없이 둘 다 접근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바로 X 좌표가 A인 점에서 건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합니다. 함수 fx의 x equal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 했다. x equal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 fx가 2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2x제곱 마이너스. 자, x좌표가 1일 때 x좌표가 1. 그럼 1 집어넣으면 1,1이면 한 이 정도쯤 되지. x좌표 1인 점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 이 곡선에 이렇게 접선을 끈 거예요, 접선을. 했을 적에 이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 됩니다. 접선을 껐을 적에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f'1을 구한다, 그제? 자, 요식. f'a는 리미터. 자, 아까 전에 쓰던 델타 x를 지금부터 델타 x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h로 바꾸고, h로.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f a 더하기 h 빼기 f a 요게 f 프라임 a란 거예요. 요식을 계속 앞으로 써야 돼. 요게 자동으로 딱 나오도록 요거를 딱 익혀놔야 되는 거죠. 이게 f 프라임 a 큰 뜻이에요. f 프라임 a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자 그러면 f 프라임 1 하면 a가 1이란 말이에요. a가 1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리미터 h를 1로 갈 때 아 0으로 갈 때 h 분호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됩니다. 해서 요 식을 만든 후에 이 식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잡아주면 그게 바로 미분 계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자, f1 플러스 h는 2,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1. 여기다 x에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거지. 자, 빼기. 자, f1은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1, 이렇게 돼. 여기다가 1 넣은 거야, 그지? f1 했으니까. 자, 그럼 위에 정리하면 2h 제곱 더하기 4h 더하기 2 빼기 1. 그 다음 요게 또 1이니까 또 빼기 1, 이렇게 돼. 요거 정리하면 없어지네, 이제.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분자 쪽에 2h 제곱 더하기 4h가 이렇게 남고 분모는 h 이렇게. 자,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잡으면 요게 f'1이 된다. 자, 0분의 0이네, 이제. 그럼 h가 약분되지, 이제. 그러면 2h 더하기 4에서 리미터 h를 0으로 보내게 되니까 4가 됐다. 해서 요 직선은 접선을 껐을 적에 그 기울기가 4가 된다는 뜻이다. 함수 f가 지금 이렇게 있지, 함수가. 그러면 f'a 크는 뜻이 뭐냐면 x좌표가 a인 점과 x좌표가 a 더하기 델타 x인 두 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두 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 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바로 요 두 점을 연결한 요 기울기야. 그런데 이 점이 델타 x가 0이 된다는 말은 이 점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직선을 계속 걷는 거야,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점이 a로 한없이 다가갔을 때, 요런 직선이 있겠지, 그지? 그 직선의 기울기, 그게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변했을 때. 그럼 이제 이게 왼쪽에도 이렇게 있다면, 왼쪽에서도 점들이 이렇게 다가오겠지, 이렇게. 이 a를 향해 다가가는 거야. 자, 다가가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기울기가 또 계속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생긴 기울기. 됐지? 자, 이 기울기하고 까만 이 기울기가 둘 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요 기울기로 하나로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쭉쭉 다가갔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했는 거하고 왼쪽에서 했는 게 다르지, 다르면 미분계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을 때 미분계수는 그 값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이거를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 다가간 미분계수, 왼쪽으로 다가간 이 기울기를 좌미분계수다, 이렇게.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그 개념이지. 좌극한 우극한이 반드시 같아야 돼.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함수는 x equal 1에서의 a에서의 미분계수, 즉 f'a가 되는 거고, 요 f'a가 존재할 때, f'a 값이 존재할 때, 존재 안 할 수도 있겠지. 극한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제? f'a 값이 존재할 때 이 함수 fx는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고 쓰는 거야.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써. x equal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셔야 돼. 자,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걸 써. f'a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걸 계속 적어. 그러면 지금 찾는 거는 f' 마이너스 1, 즉 a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잖아. 그럼 h 분호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놓고 대입을 할 거야. 자, h분호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h니까 여기 x에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말이지. 마이너스 1 플러스 h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 집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분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 3H 플러스 1 요게 마이너스 2니까 결국 플러스 2가 되지. 자, 그럼 남는 게 결국 3H만 남아요. 근데 분모는 H 있었고. 자, 그 H를 0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H가 약분이 되면서 3이 된 거예요. 자, F'A는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근데 지금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H가 0으로 갈 때 H분호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F 프라임 마이너스라는 거. 자, 그대로 집어넣고 이제 극한 정리하면 돼. H분호. 자, 요거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더하기 5에 마이너스 1 플러스 H. 자, 여기서 빼기를 F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네, 계산하자.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2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5H. 요게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자, 정리하면 6은 없어졌고, 마이너스 H 제곱 더하기 7H. 이렇게 돼. 자, 분모에 H 있었는데, 그 H를 0으로 갈 때, 이렇게 돼. 그럼 이제 H 약분되네. 마이너스 H 플러스 7의 리미터 H를 0으로 가게 되니까 답은 이렇게 돼. 그럼 이 7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 7이. 이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있어요. X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 자, 거기서 이렇게 접선을 끈 거예요. 접선. 접선을 꺼주면 이 접선은 기울기가 7이 된다는 뜻이 돼요.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자, 미분 가능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와 같이 f'a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f'a 값이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이때 극한값 이거를 f'a를 사용해서 나타내려고 한다. 자, 델타 x를 0으로 할 때 요거는 자, 2 델타 x. 원래는 델타 x인데 2 델타 x야. 그지? 그럼 여기에 2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2를 곱하면 똑같은 말이네. 그지? 자, 그 다음. F'A가 이 말이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요 말이었잖아. 자. F'A가 되는 거야. 요게 a이기 때문에 요게 F'A가 되는 거야. 요게 a이기 때문에 F'A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h를 0으로 가는데 요 h랑 요 h는 똑같이 생겼어. 그제? 요 h랑 밑에 있는 h는 똑같이 생겼어. 그 규칙만 이해를 하면 돼. 그럼 여기도 봐. FA 더하기 a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F'A가 되는 거야. 그 다음 2H 제곱은 그럼 요 2H 제곱은 똑같아요. 항상 요 H 자리에 그냥 2H가 와 있는 거잖아. 근데 그 H는 0으로 갈 거니까 2H가 와 있든 3H가 와 있든 H 제곱이 와 있든 계속 요거 두 개는 똑같단 말이에요. 요거 두 개는 똑같아야 돼. 그럴 때 0으로 가야 돼. 0으로 그러면서 요 값이 A가 되면 그게 F'A가 되는 거예요. 자, 2는 원래 있던 2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EF'A가 된다. 자, 달 표면에서 이거의 속도로 달 표면과 수직하게 돌을 던지면, 위로 돌을 던지면, T초 후 돌의 높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초 후 돌의 높이는 이렇게 되더라. T가 5에서 돌의 높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순간 변. 즉, F'5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죠? F'5를 구하시오. 그럼 F'5는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에 5 플러스 H 마이너스 F5. 이 말이에요. F에 5 플러스 H 마이너스 F5.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에 5 플러스 H는 24, T 자리에 5 플러스 H를 집어넣는 0.8 5 플러스 H의 제곱.
요게 F의 5 플러스 H. 자, 마이너스 F, 이제 5를 집어넣어야 돼. 24 곱하기 5 빼기 0.8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거의 그냥 극한 구하라, 이 말이야. 자, 85번. 자,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 있어. 이거 곡선 위에 점 1,2라는 여기 점이 있어, 1,2. 여기서 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럼 그게 바로 무슨 뜻이야? F'1을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X좌표가 1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은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F'1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라는 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게 미분계에서 뜻이라 했다, 그제? X좌표가 1인 점에서 끈 접선의 기울기. 그럼 F'1이니까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번호 f에 1 더하기 h 빼기 f1 요거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번호 자, 1 더하기 h 집어넣어야 돼. 1 더하기 h의 제곱 1 더하기 h 여기에서 빼기를 f1 f1은 2가 되네. 그 분자 정리하면 h제곱 2hh 그럼 요게 3h 그 다음 1 1 빼기 2 없어져 버리네, 그제? 그럼 나누기 h의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이제 h 약분되네. h 더하기 3, 다시 리미터 h를 0으로 보내주면, 그게 3이 된다. 그 3이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1번은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1번은 뭘 구하라는 뜻이야? F'1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이거는? F'-1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함수 fx는 절대값 x. 자, 절대값 x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지? 절대값 x는. 자,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시오.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시오. 자, 하는 거 잘 정리해둬.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시오. 자, 연속은 어떻게 보여야 돼? 연속은 리미터 x를 x가 0으로 갈 때 fx 이게 0에서의 극한이지. 자, 그놈이 f0이랑 같나 다르나를 조사를 해줍니다. 0에서 연속성은 0에서의 극한이 함수값과 같나 다르나를 조사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그게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이고. 물론 우리는 이거의 그래프를 알기 때문에 연속인 거 알고 있다, 그제? 그래프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리미터 x를 0으로 갈 때 fx, 즉 절대값 x 이건 얼마야? 0이네요. 그 다음에 f0은 얼만데? 역시 0이네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거. 연속인 거를 보이는 건 항상 극한값을 구하고 함수값을 구해서 그 두 개가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 됐죠? 거기까지.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시오라는 것은 F'0의 값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F'0의 값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말. 그럼 F'0은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번호 F에 0 더하기 H 빼기 F0 이렇게 돼요. A가 0이니까 그제?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번호 F0 더하기 H는 바로 FH지. 그럼 H의 절대값 빼기 F0은 그냥 0 그 0이니까 그냥 안 쓸게 요렇게 돼. 자, 요 식의 극한은 H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H분호 H가 될 거고 H를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H분호 요게 마이너스 H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0 플러스일 때는 요게 1이 되고 0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다르지. 극한이 없다, 그제? 자, 그래서 F'의 0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0에서는 미분은 되지 않는다. 이 말. 자, 먼저 연속성부터 보자. 1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리미터 x를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 극한부터 보자. 1로 가면 0이 되네, 그지? 그 다음에 F1은 뭐야? 1 집어넣어도 0이 되네. 자, 그래서 x 6 1에서 연속이 되네. 극한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말은
f'1의 값을 구해보라는 말이다, 그제? 그래서 그게 있으면 존재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f'1의 값을 알아보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f의 1 더하기 h 빼기 f1. 자, 그대로 집어넣을 거야. h를 0으로 갈 때 h분호, 1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1의 절대값. 자, 빼기 f1은 0. 자, 이제 분자 정리하자. h제곱 더하기 2h의 절대값. 자, 분모는 h. 자,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자, 위에 이거 한 번 더 쓰면,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h 더하기 절대값, 그 다음에 h 이렇게. 자, 리미터 h가 0 플러스로 갈 때, 리미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우극한 좌극한 알아봅니다. 자, 0인데 0 플러스가 되면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니까, 위에가 양수지. 자, 양수니까 h에 h, h 더하기 2가 그대로 나오고, 0 마이너스일 때는 요게 음수잖아, 음수. 요거는 양수. 그럼 전체는 음수가 되네, 그지? 음수가 되니까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 h에 h 더하기 2,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h가 약분되고 0으로 보내니까 2가 되고, h가 약분되고 0으로 보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네, 그제? 자, 그러므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함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조금 전에 함수는, 자, fx가 어떤 함수냐면 절대값 x 요거였다, 그제? 그럼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보자. 절대값 x는 요렇게 생긴 함수잖아,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의 그래프는 요거야, 그지? 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그지? 근데 그거 전체의 절대값 하면 x축 위쪽은 그대로 두고 아래쪽이 요렇게 대칭이 되는 요 빨간 그래프라. 자,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았다, 그제? 요건 아까 전에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았지. 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을 봐. 어떻게 생겼어? 뾰족하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얘들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금 두 개의 점을 알아봤는데, 그 두 개의 점은 둘 다 모양이 뾰족한 모양이다, 그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잖아. 자, 요렇게 생긴 점은 다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요렇게 생긴 점. 그래서 꺾어진 이런 점들은 미분이 안 돼. 그럼 미분이 되려면 어떤 점에서 미분이 되느냐면, 우리 보통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변해가는 게 부드럽게 이렇게 변해져.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런 점들은 다 미분이 돼. 그럼 미분이 안 되는 점들은 이런 식으로 생겨. 이런 점들은 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절대값이 있어서 그래프가 꺾어지는 형태의 그래프들 있지. 이런 것들은 다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점은 미분이 돼. 이런 건 되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요런 점, 요런 점은 미분되지 않는다는 거를 미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